안녕하십니까. 시사 라이브 불독 김상원입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메뉴판과 다른 걸 내놨다? 안 따지세요? 근데 한 끼가 아니라 4년간입니다.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잘 알아야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주인 대접받습니다. 잘 알려면 불독 보시면 됩니다. 네, 시사 라이브 불독 MBC 경남뉴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면요. 지금쯤 거리에 로고송과 선거 유세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지금 후보들 대부분 차분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 손을 흔들거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드는 것이 전부. 여야 모두 떠들썩한 선거 대신 안전한 선거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는 역시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야 제맛이죠. MBC 경남은 이번 4.15 총선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도내 관심 선거구 7곳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9일까지 오후 6시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경남이 도내 16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통합당 4곳, 더불어민주당 1곳 앞서고 있고 또 3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창원 성산, 창원 마산 회원, 진주 갑,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해 을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합 지역은 창원 진해, 양산 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세 곳으로 이 중에는 지지율 차이가 0.7에서 0.8%포인트 정도로 아주 접전인 지역도 두 곳 있었습니다. MBC 경남은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추이를 보기 위해 한 차례 더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N번방 시민방범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N번방 시민방범대는 20대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해자 검거 현황부터 관련 법안과 뉴스, 커뮤니티 반응까지 N번방 사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운영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조주빈 사건 같은 가해자 중심의 보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시민방범대 매일 500명이라는 숫자의 동시 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수사기관과 정치권, 또 사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응답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도 바로 왔다고 만났어요. 새로운 미래도시로 계획을 가지고 상황이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주관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지켜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서가 여전히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거는 투표이고요. 투표는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후보자들에게 보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맥을 짚어보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영 기자, 경남도민일보의 정봉아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MBC 경남과 경남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는다 공개질의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 공개질의서 선거 때마다 종종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진행 중이죠. 그리고 사전투표도 10일부터 시작인데 후보자의 공약을 알 수 있는 게 5일부터입니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그런 그 이후부터고요. 공약을 알기에 너무 늦죠. 네. 또 하나 문제점들은 후보자들은 하고 싶은 공약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 공약을 미리 좀 알고 그리고 또 후보자들이 회피하려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경남 도민일보도 매년 이렇게 선거 때마다 각종 선거 때마다 그 정책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에게 질의를 보내왔었는데요. 예. 방송사와 공동으로 보낸 건 처음인데 이번에 두 언론사가 같이 보내다 보니까 후보들 캠프에서는 일소는 주는데 부담감, 무게감은 좀 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후보가 74명 다 네.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그 후보자들에게 이제 보냈는데요. 74명에게 보냈고 답변이 온 것이 64명이었습니다. 네. MBC 경남과 경남도민일보가 함께 이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현안이라든지 자신의 견해를 묻는 것 그리고 공약까지 제법 폭넓고 날카롭게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질의서에 대한 질문 그리고 후보자들이 보낸 답변 MBC 경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경남도민일보도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6일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기획 연재를 분석 결과를 내놓을 텐데요. 좀 더 네. 깊이 있는 후보별로 깊이 있는 분석을 보려면 경남도민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좀 얕고 넓게 보겠습니다. 예. 뭐 지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 시간 통해서도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질문 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질문은 모두 10가지인데요. 우선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 그리고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은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비례정당, 그리고 공수처 문제였고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동남권 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지는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동 중에 확인을 한다고 네.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느라 메모를 수기로 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뭐가 주안점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적고 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흥미로운 공약들이 나오면서 뭘 메모해야 될지 감이 잡히는 그런 현상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서들이 다 스타일들이 달랐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적는 후보도 있었고 어떤 네. 후보는 굉장히 단답으로 적었는데 그 후보가 좀 제가 알기로는 무뚝뚝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어서 예, 스타일대로 적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좀 성실한 답변이 나왔길 바라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 법안이었죠? 네, 답변서를 받아서 저희 제작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요. 우선 경제 관련 이 답변서, 그리고 정치와 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관련 공약, 법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가장 많은 게 역시 경제 관련 법안이었는데요. 19명의 후보가 경제 관련 법안을 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라든지 최저임금법, 그리고 부동산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게 정치개혁 법안이었는데 모두 16건이었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 공약은 이 우리 지역 공약이구나 느낌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좀 이제 눈에 띄는 입법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나 좀 볼까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농민수당법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수산물을 수입할 때 검역을 강화하자는 이런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지방소멸 이 심각성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 법안 마련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 후보자가 법안에 담을 내용도 일부 공개를 했었는데 이 소멸 위험 지역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 그리고 조세라든지 각종 금액에서 이제 감면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 기자는요? 네, 저는 그 74명 후보들 중에 여성 후보들이 9명이 등록을 해서 여성 후보들 공약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9명 중에서 배당금당이 6명이고 나머지 3명 후보 중에서 답변이 온 2명 중에서 그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입법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연봉도 높고 면책 불체포 특권 도 있고 이렇게 네. 특권은 많은데 일은 너무 안 한다. 이렇게 법안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정쟁만 일삼는다. 이런 인식이 큰데 이런 입법 필요하지 않을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제 N번방 방지법 네. 이게 눈에 띄었는데 여성 후보가 아니라 남성 후보라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있고 혹은 제 자신이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쉬운 거는 그 N번방 방지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왜 열리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는 코로나19 전국과 관련해서 해고를 금지하겠다. 예, 그거를 네,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냈는데 이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 경쟁 후보자들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들이 여럿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쟁자들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더 강한 해고금지 법안을 공약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예. 자, 두 번째가 이제 선거구 공약, 지역구 공약 1호 공약 어떤 건가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떤 답변들 나왔죠? 역시 경제 분야 공약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룬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가장 많이 내세웠던 공약들이 이제 개발 공약이었습니다. 뭘 유치하겠다라든가 건설하겠다, 뭘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렇게 거제 종합의료원 신설, 뭐 서부 경남 공공병원 신축, 창원대 공공의과대 신설, 그다음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같은 어떤 의료 분야 공약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지역 공약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띈 공약들, 좀 눈여겨보신 것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제가 유권자로서 제 지역구 공약을 봤는데 네. 썩 와닿는 공약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부모님께서 워낙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보니까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깜깜이 선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의견을 자식들한테 의견을 잘 안 구하시는데 의견을 구하셔서 제가 그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구의 공약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 진해교육지원청 설립 공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창원시 통합할 때 네. 마창진 통합할 때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 통합 이후에 이렇게 교육청도 다 통합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걸 다시 분리를 하자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군지 알겠네. 저는 이 살펴본 것 중에 특이한 게 하나 보였는데요. 난개발 방지법이었습니다. 이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뭘 유치하겠다, 개발하겠다, 건립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난개발 방지법은 뭘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이 김해 지역 후보인데요. 김해 지역 사실 난개발 때문에 5명이 있죠. 근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 이런 걸 주장했는데 굉장히 공감대를 얻어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뭐 말 바꾸면 규제하겠다라는 법 아닌가요, 이거 결국은? 네, 뭐 하지 말자는 거죠, 뭐 어쨌든. 저 같은 네. 경우는 신규 개발이 있고 난개발 방지가 있다면 대안적 개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양산의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송전탑 지중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전탑에서 예.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중화를 그나마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어 왔고 특히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밀양 송전탑에 관련된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사연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이제 두 가지 큰 축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정당에서는 공약이 없는 것, 지역 공약이 없는 것이 지역 공약이다. 예. 개발 안 하겠다 이런 정당이 있었고요. 근데 또 어떤 후보자는 마산의 인공섬을 게임 테마파크, 네버랜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친구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예. 이 친구가 아 이런 거 네버랜드 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배당금으로 쓰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배당금 받아가지고 네버랜드에 놀러 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긴 했는데 찬반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게임랜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자,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모 후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송 특성상 이 일일이 이렇게 펼쳐놓고선 후보들을 뭐 최소한의 공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략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예, 저희 홈페이지에서 MBC 경남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또 쟁점될 사안들도 물어봤어요. 우리 계속 거론했던 남부내륙 철도 노선 문제. 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말 소속 정당을 떠나서 지역별로 완벽하게 대립되는 구도를 보였습니다. 예컨대 서부 경남 후보들 총 세보니까 28명의 후보가요. 거의 진주를 이 거쳐가는 원안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창원권 일부 후보라고 해야 되는데 7명의 후보가 이 창원과 가까운 대안 노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창원권 후보와 진주권 후보가 정명 충돌하는 일이 있었죠. 두 후보의 입장 같이 들어보시죠. 상생의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현재 그 진주 쪽만 갖고는 KTX 활성화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창원의 105만 인구와 김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신항만의 물류 기회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같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씩만 한 발 물러나면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같이 머리 맞댈 수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에서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또 김기현 도지사 공약 1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뭐 타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도민들 특히 우리 서부경남 사람들의 그 마음 모아서 이 조기 착공, 조기 완공하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같은 당이지만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좀 특이한 이 답변도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 후보는 이 지역구들을 떠나서 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 충돌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그래서 입장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부경남의 한 후보는 오히려 대전 진주선을 새로 신설하자. 그리고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공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소속 후보와 배당금당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현안이 또 있죠. 이 신공항 문제. 이건 어떻게들 답하나요? 네,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국무총리실 검증 단계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지역 갈등을 좀 최소화해달라 이런 답변이 많았고 네. 이것도 이제 정당 차이라기보다 지역 차이를 많이 보였는데요. 김해 지역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다음 거제 쪽은 가덕도, 밀양 후보들은 밀양, 그리고 심지어 그 진주나 사천 후보들은 사천공항을 제2관문공항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후보들 지금 의견만 보면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역균형 발전. 이러면은 지역민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원팀이 돼서 일단 가서 뭐 수도권, 비수도권 줄다리기도 하고 또 박터트리게 하면서 같이 공주머니 던졌다 이거죠. 지역균형 발전 딱 터진 다음에 그다음에 상품을 봤는데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왜 먹는 걸 주지 이런 걸 주냐 이러면서 또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대로 뭐 남부내륙철도나 신공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좀 내부에서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뭐 총리실에 맡긴다거나 주민 여론을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거나 이렇게 한 번 더 공을 시민들에게 패스하는 아웃소싱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렇다가 또 이런 이제 선거 앞두고는 또 이렇게 그런 각 지역 주민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또 꺼내게 되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자치 관련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좀 던졌죠. 네, 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는 뭐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이번 이제 후보자들한테 그러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싶냐 이렇게 네. 좀 물었습니다. 당을 떠나서 보니까 지방 재정 강화, 그러니까 재정 분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균형 발전 핵심도 결국 경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또 그 지역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었고요.
또 창원권 후보들은 창원 특례시 지정을 뭐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확대해서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민주당 후보들 중심으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방전략 정책들을 보면 세 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을 강화하자고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지역 간 격차가 커집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도 여러 곳에서 좀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인구라든지 이쪽을 분산시키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기초 단위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네. 풀뿌리 자체에 맞느냐 이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위성정당 만들어지면서 사실 선거법 개정했던 부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사실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물었죠. 사실 이건 뭐 정당별로 나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당별로 뭐 진영 대결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대부분은 뭐 잘못된 거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결론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미래통합당 탓이다라고 했고요. 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민주당 탓이다라고 했고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미래통합당 탓이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게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돼서는 이 후보들 간에 이 공통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 꼼수라는 말을 쓴 경우들이 한 10여 건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정치적 사안 관련해서는 하나 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죠. 네. 이 관련해서도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좀 그렇습니다. 물었죠. 공수처 역시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민주당, 정의당 후보들은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통합당은 이 폐지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키워드를 검색해 봤는데 이 옥상옥이라는 단어가 13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혹시 네. 혹시 없을 것 같은데 뭐 당론과는 달리 뭐 소신 의견을 밝힌 경우가 비례 정당 관련해서 이 대부분 후보들이 남의 당 탓을 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4명 정도의 후보가 소속된 정당부터 잘못이라는 취지의 이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요. 네. 이 민주당 후보 두 명이 이 공수처에 대한 가치 판단은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와 다르죠. 민주당 후보와는.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많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이 답변을 해온 게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우리가 뭐 누구 거명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네 명, 두 명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MBC 경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보니까 이제 통합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네. 출마하게 된 두 네. 명의 후보가 눈에 띄었는데요. 위성정당은 잘못이다라고 굉장히 네. 진솔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자유롭구나, 자유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당은 공수처는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 네. 예, 원외 정당이었는데 사실 국민들 중에도 그런 입장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정당이 또 있었다는 게 또 눈길이 갔습니다. 네. 자, 네. MBC 경남과 이 경남 도민일보와 함께한 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묻는다. 지금 MBC 경남 홈페이지에서 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 공개 질의서 이렇게 보내고 받으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점들 있었나요? 원래 답변 시간이 3월 30일로 드렸는데 이렇게 네. 독촉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또 결국 하루를 넘겨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어제 하루 종일 벼락치기를 좀 해서 분석을 했고요. 네. 이 보니까 이제 캠프가 크다 보니까 승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후보들이 다 직접 검토하시느라 늦은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후보자들이 직접 작성한 경우는 없겠죠? 있을까요? 그걸 다 볼까요? 못 보지. 바쁜데. 제가 겪었던 가장 특이한 후보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의 답변을 같은 당인데 다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전화를 했는데요. 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입장이 똑같아서 그대로 써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사진까지도 남의 걸 주시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프로필이요? 네,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같은 당의 다른 선거구에 나온 후보자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 어떤 후보들은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예산 계획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유권자의 아마 그 칭찬을 좀 받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나쁜 건 이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후보입니다. 10명의 후보가 아까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명의 후보도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실명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어요.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저희 이 시사라이브 불독 제작진이 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 그리고 약속을 밝히지 않는 건 이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행태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언론사 말고도 이런 공개 질의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 물생명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 6대 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상태고요. 그리고 경남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곳은 지금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OX 이 문제를 그 후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환경운동연합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 3대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 보호개방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12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후보자들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네, 뭐 연합체니까 그런 거고 사실 개별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질의는 많이 하니까 되게 이런 답변은 잘 온답니까? 좀 전에 프로필에서도 이제 앞서 나간 것 중에 이제 이미자 우리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서 이제 뭐 답변이 잘 안 온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질문을 보내는 걸 서로 이제 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주관식 위주로 하다가 워낙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뭐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OX 형태로 어쨌든 답변서를 네. 그만큼 유도한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입니다. 파리 협약. 뭐 1.5도를 낮춘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사인을 했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 국회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해서 지금 정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나 줄여야 됩니다. 네. 시급한 문제인데 이걸 최근 세 차례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여전히 이 법안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보시죠. 사실 지금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직접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가 기본법을 가져야 되고요. 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10년 이상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앞서 질의서 내용 뭐 질문에서도 보면은 입법 공약 그리고 우리 동네 1호 공약 보면은 이 환경 관련 공약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좀 있으면 후보들 이제 공약집 어쨌든 나오는데 이런 공개 질의 왜 필요하냐, 답변할 의미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답을 좀 하시겠어요? 이 후보자들이 공약을 만들려면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안에 대한 입장조차 만약에 밝히지 않는다면은 이 그 후보자가 만든 공약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얻는 것은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는 결과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 우주소녀님이 그 댓글 남겨주셨는데 공개질이 너무 재밌다고 계속해달라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하셔야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자, 정 기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 좀 답을 해주신다면. 일단 뭐 후보자들이 꼭 뭐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네. 뭐 유권자들에 대한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런 공개 질의서를 이제 해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알리고 또 그래서 당당히 선택을 받고 또 유권자들은 그 공약 이행을 감시를 하고 네. 그걸 다음 선거에서 다시 심판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정책 선거가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정책 질의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좀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생합니다. 정책 관계자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질의가 쇄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긴급하거나 새로운 현안이 아니면 평소에 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도 됩니다. 평가해놓고 불만 있으면은 소명서 내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경쟁이 잘 안 되는 게 평소에 공부 안 하는 것이 이제 시험 때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도 평소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반성합시다. 따끔한 일침이시죠. 예. 저희도 벼락치기 하고 있었던 거니까 반성하고요. 어쨌건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4월 5일 일요일부터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들 공약집 이제 올라갈 테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다음 주에는 후보자들이 올린 공약집을 보는 법,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C 경남 홈페이지에 공개 질의서 답변 올렸는데 어느 후보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수정해서 다시 보낼 테니까라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약집 나오기 전까지 이 정책 질의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utti chiamati a remare insieme. Tutti bisognosi di confortarci a vicenda. WHO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에 차가 한 5분에 한 대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재기 현상이 전에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에서 인정한 이동 항의서를 다 소지한 사람들만 다니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취소됐고 프랑스 자체에서도 지금 지자체 선거도 연기되었고요. 저희 한국 재외 선거도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재외국민 투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만 19세를 넘긴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사관으로 가는 근처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교민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상위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90% 이상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표날이라고 해서 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선거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하루 시간 내서 투표를 하지 뭐. 하지만 재외국 국민 선거인의 절반인 8만 500명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있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인데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재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 정부가 해외 교민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주느냐.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테크놀로지는 다 있는데 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표 절차하고 방법 같은 게 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최선을 다해 투표해야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역만리에서도 의무를 다하려 했던 8만 500명을 위해 늘 그랬을 때 인간은 대결책을 만들어내고 곧 나아지겠죠. 지치지 말고 잘 버텨내서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마주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라이브 불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금 감시하는 머니독 시간입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 자칭 세금 누수 탐지 기자 이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이 경남형 재난기본소득 이야기 나눴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 100만 원씩 지급.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정부안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지금 아직도 기재부 관리를 중심으로 한 그 40% 재정 도구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복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네. 대단히 좀 안타깝죠. 그 외국들 지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은 대개 200%의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독일이 이제 그 GDP의 30%인 1,350조를 경기부양책으로 직접 풀기로 그렇게 결정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폭격기를 뭐니라고 해서 용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공무원들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경남 상황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 예. 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3,500억을 다시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여불급한 예산을 전부 제외해가지고 다시 마른 수건을 쥐어 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남도도 2차, 3차 추경을 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군요. 예,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에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쓰이는 세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용 얼마나 드는지 또 세는 데는 없는지 자 이상훈 기자 네. 우선 선거에 드는 비용 어떤 것들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거 관리 비용이라고 먼저 이제 투표나 개표에 드는 비용들 뭐 설치비부터 다 들어가죠. 네. 선거 전후 그리고 결산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선거 보조금이라고 해서 정당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선거 보전 비용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10% 이상 득표를 하면 절반 보전을 해주고 15% 이상이면 이제 전액을 보전을 해주죠. 이게 이유가 이제 선거 비용을 후보자한테 전적으로 이제 부담시키지 않고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선거 공영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 비용을 그럼 무한대로 쓸 수 있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경제력 때문에 뭐 차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지역구는 평균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을 말하는데 정당마다 48억 8,600만 원입니다.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지역구는 600만 원 그리고 비례대표는 6,900만 원이 늘어난 수치인데 두 개 이상이 합쳐진 선거구 같은 경우는 한 개 구마다 이제 1,500만 원씩 더 쓸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전국에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 자랑스럽게도 경남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입니다. 3억 1,800만 원인데 뭐 읍명동 수도 많고 인구수도 또 그만큼 늘고 물가 변동률을 고려한 거죠. 자랑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선거 관리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뭐 투개표뿐만 아니라 투표 네. 용지도 뭐 찍어놔야 될 테고 공부 벽보도 붙여야 될 테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운영해야 될 테고 이번 총선에서는 더 많이 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급조를 했지만 실제 완벽하게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이게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 용지거든요. 예. 35개 정당이 들어가 있는데 제 앉은 키가 지금 아주 큰데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투표지 분류기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게 투표지가 길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상부터는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선거 비용은 책정된 것만 3,277억 원입니다. 이거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17%나 늘어난 거고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투표율 저조할 거다 이런 뭐 우려들 많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 깜깜이 선거 때문에 네. 되게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게 생각할 우려가 좀 많아서 투표율이 한 40% 내외 정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40% 초반 정도가 아닐까 네. 우려가 됩니다. 20대 때가 58%였는데 어쨌든 네.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그렇게 거고. 되면 그만큼 이제 준비해 놓은 뭐 투표 용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걸 이제 버리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런 선거 비용에서 이건 말고도 또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새 나가는 돈들이 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요. 재선거는 네. 당선이 됐으나 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궐이나 궐석이 생겨서 다시 선거를 하는 건데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지방 선거와 예를 들어서 도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나가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돈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야 될 문제가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써야 될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공백도 무시할 수 없을 네. 거고. 말씀하신 도의원이었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빠진 경우가 지금 진주시 제3선거고 지금 경남으로 치면요. 네. 강빈국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면서 예, 사직을 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또 고성에서도 다선거구가 당선 무효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고요. 의령군 나선거구는 역시 퇴직 때문에 보궐선거. 이 세 곳이 지금 이번에 같이 예, 총선하고 함께 치러지는데 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같이 치르기 때문에 재반 비용들이 그나마 덜 든다 이겁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 들거든요. 이번에. 관리 비용이 700만 원 더 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도의원 선거하면서 또 이제 누가 득표하고 그랬을 때 보전해줘야 하는 거는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죠. 없어서, 예. 자 이런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어떤 선거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서 투표율 낮아지고 선출자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이게 일종의 악순환일 텐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부터 워낙 많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을 씌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자들, 시민사회, 뭐 정당들 이야기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법안은 많이 부의됐는데 단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세월로 국회 법안 발의에 잠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네요. 비슷하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보자들한테 선거 비용을 이제 보전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거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을 경우엔 다시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4년 이제 선거 비용 반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220억 원이 아직까지 국가에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의 경우는 어떤지 또 왜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런 건 참고 빠진 적도 없고 거기 처음이지 나는. 집에 뭐 고지서가 오거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없고. 아. 법이 잘못돼 있어요. 전체 언니가 다 했지요. 결국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1억 얼마인가 그리 반납을 했지요. 낙선자인 게 15억이라는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있어 없는지지. 참 이거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난 모르겠다. 또 낙설한 것도 그런데 좀 반환해야 되냐 뭐 이런 하소연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당선됐다가 당선 무효형이 되면 이제 반환을 해야 됐지만 그 당선자의 국한이 됐지만 예, 네. 지금은 이제 낙선일 한 사람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관위에서 먼저 반환 명령 고지를 30일 안에 우편으로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넘겨버리면 이제 세무서로 넘어가서 위탁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뭐 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네. 이제 법에 따라서 체납액 소멸시효가 이제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리고 그 미만이면 5년인데
경남에 이제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분들 대부분 5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5년만 버티면은 나는 이제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2015년에 지금 낭만 후보들 이제 5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만 넘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잘만 버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선관위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선관위에서 이 소멸시효 연장하는 재판을 직접 걸어가지고 연장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끝나고 나도 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좀 해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정당의 선거 보조금 지난 30일에 지급이 됐어요. 이게 위성 정당이 생기면서 이 여기에도 이 분배도 좀 변화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보면 이 20석 이상 교섭단체는 전체 총액의 절반을 먼저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분 중에 또 절반을 이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 수 비율로 그리고 네. 나머지 절반을 이제 최근에 실시한 이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전체가 이제 451억 원이니까 절반은 교섭단체에 먼저 배분이 됩니다.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섭단체 선거 보조금 지급 현황 보시면 민주당이 122억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115억 원.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 선거 보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5석 이상의 정당 이렇고요. 그리고 5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저렇게 민중당부터 이렇게 지급이 배분이 됩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네.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좋은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정치권이 일반인들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된 거죠. 결국엔 없어져야 될 정당,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당들에게까지 선거가 보조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저렇게 되면서 지금 그 451억 중에서 그 미래 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쪽에서 한 75%, 320억 넘게 이제 가져가 이제 소수 정당들, 군소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훨씬 불리하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거법의 정치자금법이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의원 숫자나 득표율 현황으로 예산을 나눠주거든요. 네. 그래서 군소정당이나 원외정당들에게도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원내 교섭단체가 50%를 가져가고 그 외를 가지고 또 나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전체 75% 정도를 양당이 다 가져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교섭단체에 이렇게 지급 우선권 특혜를 주는 게 흔한 게 아닌가 보군요. 거의 세계적으로 예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선거 보조금도 있습니다만은 선거 보조금은 이제 그 뭐 450억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당별로 나누는 건데 요 말고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데 드는 선거 비용 요것도 이제 보전해 주는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이제 세금이 지출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3% 이상 이제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최소 1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뭐 단 한 명만 당선이 돼도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6-7곳 정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위성 정당이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전해 줘야 될 이 선거 보조금 보전금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한 그래서 정당별로 한 45억 원씩 돌려받는다고 치면 한 적게는 270억에서 315억 원까지 예,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셈이죠. 선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이후에 어떻게 뭐 사라질 수도 있는 정당 또는 뭐 국민 이런 정당의 비용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나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 75%를 양당이 가져가다 보니까 지난 2018년도 보면 민주당이 135억 7,200만 원 중에서 40억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137억에서
82억을 남겼거든요. 선거에 다 쓰고 남긴 선거보조금.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경상보조금이라서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돈이 나가지만 선거 때 또 잘 치르라고 선거 돈을 주는 건데 이 돈을 남겨가지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로 다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전에 위성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성정당과 괴뢰정당이 합쳐진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괴뢰정당 부분은 없어지는 정당들인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인가. 이건 국회가 입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에 방울을 안 달 겁니다만 이건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만 빼고 예, 그 칼럼 쓰신 분도 이제 임미리 교수 비롯 네 명이 또 비례대표형 위성정당한테는 이 선거보조금 지급하는 건 좀 문제 있다. 위헌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실련도 위성정당이고 권리 남용이라면서 위성정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해놓은 상태죠. 그게 뭐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편의 주체일 수 있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예, 적극적 행정을 전혀 안 하죠. 이게 원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적극적 행정을 취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힘 있는 분들에게는 다 선의로 대하면서 적극적 행정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 기득권을 또 국회가 쥐고 있다라는 게 참 예,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어쨌든 감시하고 지켜보고 국민들이 따지고 들면은 그쪽도 못 버티겠죠.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그 피컴맨이라고요. 이 노래를 부른 미국 가수가 조 디피라고 합니다. 며칠 전 코로나19로 뭐 유명을 달리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뭐 확산하면서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좀 이른 시간 안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했던 얘기들은 수천억을 이제 결국 선거에 쓰는데 우리 너무 너그러울 필요 없겠다. 좀 깐깐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시사 라이브 불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불독 회전 MBC 경남 뉴스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met all my wives in traffic jams or just something women like about a pickup man. Most Friday nights I can be